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좀 더 자고 싶다 이러고 있을 때 잘 안 일어나지죠. 반대로 하는 순간 이게 탁 일어나집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술 좋아하는데 딱 한 병만 더 먹자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한 병 더 라고 외치려고 할 때 반대로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밥도 먹을 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맛있으니까 더 먹고 싶죠. 이럴 때 반대로 하면서 그냥 숟가락을 딱 놓는 거예요. 날씨 좋아 죽겠는데 아휴 날씨 이런 날씨 좋으면 뭐하냐, 뭐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리고 식당 가면 분위기 좋은데 콕 저기 쓰레기통 저거를 치웠어야지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꾸 그런 것만 눈에 보이거든. 그럴 때 반대로 하세요. 아니면 반대로 말을 외쳐버리세요. 이분 각종 왕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왕, 취미왕, 노래왕, 장사왕, 요리왕, 긍정왕 등등 다재다능한 코미디언 고명환 씨와 함께합니다. 철판 스페셜 명언이는 왕입니다용. 정말 오랜만에 뵙는 선배님, 그래서 더욱 반가움이죠. 코미디언 고명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철업디 여러분. 철업디님,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작가 겸 강사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개그맨들의 소개가 길어. 길어. 아니 윤수연님이 고명환 씨가 홈쇼핑할 때 네. 제품에 따라 컨셉트를 다르게 해서 옷을 입으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오늘 초록색 니트 이건 어떤 컨셉인가요? 아 오늘 이 김영철 씨랑 진짜 이게 얼마만에 보는 겁니까? 우리 얼마만에 봐. 통화하고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김영철 씨 만나는 게 정말 진짜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 어허. 그래서 오늘 김영철 만나는데 뭘 입을까 하다가 이거다 초록이다. 초록이다. 네. 에. 파릇파릇하게 우리 신선하게. 잘했습니다. 제가 네. 또 철업디인데 어떤 분들 발음이 초록띠로 들여가지고 초록초록 그래서 초록띠 좋다. 초록띠. 그래서 또 그린을 입었나 했는데 아주 여러분 네. 오늘 하자면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사합니다. 이정규님이 고명환님 하면 와룡봉추와 두사불채 아담이 생각나요. 그 개그 연기 글까지 잘 쓰시네요. 오늘 부자 되는 법 잘 배우겠습니다. 네. 와룡봉추가 우리 저기 문천식 씨랑, 네. 안녕 천식아. 4522번님 자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고 고대로 멈춰서 집중. 명 명언 들을 준비 되었습니다. 환 환상적인 멘트 기대하고 있을게요. 와. 야 우리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네 삼행시를 자꾸 이렇게 해요 정치자분들이. 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않았네. 아, 이게 웃기든 그, 안 웃기든 네. 상관없이 자기 혼자 어머, 이게 삼행시를. 여러분들이 뭔가 창작의 의지가 솟아나나 봐요. 오늘 또 이제 또 글 쓴다는 얘기 나오니까 네네. 뭔가 자꾸 쓰고 싶은가 봐요. 네. 저희가 작년 11월에 고명아 씨 책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영철 네. 본색 코너에서. 네. 그래서 책 소개하면서 형이랑 에피소드 네, 사거리. 예, 네, 사거리. 사거리가 형이 발음이 안 된다. 네, 사거리. 사거리. 요 앞 사거리로 나와. 우리가 엔진하고 빵 터졌어. 사거리라고요. 코라요. 그래, 사거리라고 했잖아요. 사거리. 그때 진짜 꼭 모시고 싶다고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아, 오늘 명환이는 왕입니다요. 왕왕왕왕왕왕왕 이란 제목으로 네. 진행을 해볼 텐데 자 그러면 슬슬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명환이는 낚시 사실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낚시왕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낚시에 빠진 거예요? 저는 엄마가 그러는데 진짜 5살 때부터 낚시를 하려고 그랬대요. 진짜로? 네. 그리고 7살 때부터 그 진짜로 비싼 낚싯대를 사가지고 와. 7살 때부터 그 우리 장난감 낚시 이런 거 말고 네. 진짜 이제 어른들이 쓰는 낚싯대를 7살 때 미끼 꽂아가지고 네, 하는 거를 찌 제대로 해가지고 찌 네. 와 아니 저희 노노랜드 코너에 김하영 네. 씨가 나오거든요. 네네. 낚시 선생님이시라고 하던데 맞아요? 네 김하영 씨랑 이제 섬 촬영을 우리가 한 2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섬에 가니까 저는 이제 쉬는 시간에 낚시를 했거든요. 김하영 씨가 진짜 술 좋아하시고요. 그 잡아가지고 회를 먹었더니 너무 좋아. 그 거기 한번 빠지면 난리 나죠. 푹 빠졌어. 그 물고기 만지는 게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잔데도 물고기 딱 잡는데 아 얘는 낚시를 하면 잘 되겠구나 해서 시켜야 되겠다. 네, 처음 낚시 던진 게 제가 시킨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낚시에 완전 빠져 있잖아요. 바다 낚시에서 잡아가지고 회 쳐서 먹으면 그죠. 그래서 빠지는군요. 네. 아니 철가루 4002번님이 저는 낚시를 진짜 좋아하는데 아내는 낚시를 극혐해요. 네. 제 로망 중 하나가 부부 낚시를 가는 건데 아내가 낚시를 좋아하게 만들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 무조건 손맛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낚시를 하면 고기 잡았을 때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해가지고 처음 간 날 손맛을 보게 해줘야 돼. 올릴 때 타닥 걸릴 때 아 이거. 그리고 그걸 잡은 거를 남편이 요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갖고 부인에게 그 잡은 걸 바로 요리를 해줘야 돼. 그 바닷가에서. 즉석에서 바로. 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갯바위 낚시를 데려가지 마세요. 여자들은 갯바위 낚시 가면 화장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시설 좋은데 바닷가에도 바다 위에 떠 있는 수상 펜션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에 수세식 화장실 요즘 샤워기까지 다 돼 있어요. 민박 바로 있는데 가서 쉬고 있어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데에 좀 편안한 데부터 재미를 주면서 조금씩. 예. 그럼 명아 씨 아내분은 낚시를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해요. 처음에 안 좋아했죠? 처음에 안 좋아했는데 거봐 이렇게 우리 제 와이프가 이제 전형적인 서울에서 태어나서 여배우로 사실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낚시 갈래? 그랬더니 벌레, 화장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제가 별의별 방법으로 그 첫날 제 와이프가 정말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날로 끝났어. 그날로. 그러니까 손맛을 어떻게든 내가 진짜 고기 저기 뭐지 밑에 고기를 풀어놓고 하는 있더라도. 그리고 내가 그 조사를 다 해가지고 여기 가면 무조건 잡힌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날 잡게 만들었거든요. 그치. 그랬더니 지금은 뭐 철마다 여보 지금 갈치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먼저 가자고 하는군요. 다 알아요. 지금은 여보 문효징어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고등어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제철 시즌 음식도 다 알고. 4002번님 꼭 그렇게 해보세요. 네. 아니 근데 조영찬님은 낚시 저수지 보면서 멍 때리면 그게 최고예요. 이렇게 하니까 여성분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너무 자기 혼자만의. 그리고 나도 이런 게 싫은 게 낚시 가면 좀 난 못 떠들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 낚시도 나중에는 매력이 있는데. 그렇지. 좀 같이 하고 좀 떠들 수 있고 같이 뭔가 해먹고 시끌벅적하고 루어 낚시 이런 거 하면 좋거든요. 그렇지. 네. 8811번님이 여기 낚시TV인가요? 아니 낚시왕이라고요. 그러면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네. 갑자기 이제 독서TV로 바뀝니다. 네. 명환이는 독서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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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권 읽으세요? 저는 이제 이게 철마다 다른데 많이 읽었을 때는 한 달에 30권. 네? 하루에 한 권씩. 시간이 그렇게 돼요? 제가 1년 동안 속독? 아니에요. 1년 동안 하루에 최소 13시간씩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일할 거 다 하면서. 그때? 네. 시간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거죠. 잠을 안 자가면서. 잠을 한 3, 4시간 자고. 아니 독서왕이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내가 뭔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살면 되겠느냐. 근데 그때는 200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너튜브나 이런 걸 보고 강의를 듣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되나 했는데 답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저절로 그냥 책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절로. 책에서 이제 답을 찾은 거죠. 근데 독서왕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책을 세 권이나 낸 작가님이신데 최근에 네.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네. 이거 어떤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본주의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될 권리는 줬어. 근데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진 않았어. 이게 자본주의 모순이야. 그래서 책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책을 통해서 돈을 번 직접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책에다가 이 써놨죠. 책을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네. 부자가 될 수 있네. 그럼요. 더 부자가.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아 진짜 여러분 네. 이 책을 제가 네. 봤습니다.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Think 네. and Grow Rich. 고명원심. 네. 야, 뭐 CEO가 딱 쓴 책 같아요. 네. 끌려가는 것이 아닌 지배하는 삶을 살아라. 네. 그러면 이거 어때요? 프리님이 우리 남편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고 네. 부전자전으로 애들도 책 읽는 걸 너무 싫어해요. 네. 남편과 애들이 책 읽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책이 처음에 내 뇌가요. 뇌가 싫어해서 그래. 그래갖고 처음에 처음부터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만든 방법인데 하루에 1분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핸드폰을 제일 먼저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내 뇌가 책하고 친하다는 느낌을 줘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까지 게임하듯이 야 핸드폰 만지기 전에 우리 딱 1분만 책을 이렇게 잡아갖고 책을 넘겨. 그래 넘기다 보면 손에 책감 있잖아요. 네. 그 책 냄새도 나잖아. 그리고 책 파르르 소리가 들리잖아. 아. 그래서 이 오감으로
내가 책을 그리고 딱 한 줄만 읽어달라 그래. 아이들한테 남편한테도 여보 한 줄만 읽어줘 이러면 알료샤는 그를 조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 사람과 처음으로 대면했을 것이다. 됐어 이제 핸드폰 보고 놀아. 이거를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하셔야 돼. 계속. 그러면 내 뇌가 책을 좋아 이 사람은 책을 좋아하는구나. 그때부터 책을 들어도 뇌를 먼저 움직여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책이 책을 다음에 읽어도 안 졸리고 책이 책 내용이 의외로 쏙쏙 들어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변해요. 그럼 이건 김미숙님이 다독과 정독 중 어떤 게 더 낫나요? 다 좋은데 일단 정독을 정독이라는 거는 저는 근데 정독이라고 해서 목표를 이렇게 가지세요. 무조건 내가 여기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장을 찾겠다 일단. 그래서 그 빨리 그 문장을 찾아서 그 문장을 붙잡고 좀 생각을 해. 아, 그렇지. 그래야지 내가 발전을 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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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가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신경 쓰이잖아. 사그리의 고명한 씨. 사그리. 그러면 하예진님은 아니 글도 쓰셔서 그런지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완전 빠져들어요. 지금 나도. 네. 책이랑 친해. 이거 책 촉감을 여러분 느끼게 하시고 뇌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 움직여라. 그리고 내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리게 한 줄은 읽어야 돼. 소리를 내서 읽어라.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뇌가 진짜 안다니까요. 이 사람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렇죠. 뇌가 그리고 뇌가 알게 된다. 네. 윤지선님이 독서 엄두가 안 나는 핑계왕이 저에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책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딱 시작할 때. 저는 권정생 선생님의 몽실언니. 권정생 선생님의 몽실언니 아니면 헤밍웨이의 노인가 바다 아니면 헤르만 헤스의 데미안 요거 세 개 중에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헤밍웨이 노인가 바다 단편이니까 요거는 읽기 쉬울 거예요 진짜. 네. 권정생의 몽실언니. 몽실언니 읽다 보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이게 빠져듭니다 그냥. 제가 인간에 대한 반성문 2라는 거를 권정생 시를 여기서 유튜브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 또 아까 마지막 데미안이었어요? 헤르만 헤스. 약간 3권 정도. 오늘 우리 할 거 많습니다. 네. 너튜브 인베그램에 매일 아침 10분 정도 긍정에 관련된 이야기 영상을 올려주시죠. 네. 제가 한번 댓글 달았잖아요. 네. 눈 부었다. 눈부터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이거라. 진짜 매일 아침에 하다 보니까 눈 탱탱 부은 채로 그냥 합니다. 그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네. 그럼 오늘 우리 철가루들에게 청취자분들에게 긍정 이야기 짧게 하나만 해주신다면? 이게 긍정 화근을 외칠 때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나는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 안 돼. 나는 이미 뭐가 됐다. 난 이미 건강한 부자가 됐다. 내 수입은 두 배가 됐다. 난 이미 승진했다. 지금 차 안에 계신 분들 소리 이것도 내가 소리쳐서 내 귀에 내 뇌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될 것이다 이러면 안 돼. 될 것이다 말고 예언적 완료형. 미래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미국 가서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코미디언이 됐다. 코미디 공연을 했다. 저도 해외 가서 영어로 강연했다. 이렇게 매일 외치고 있어요. 이번에 청취율 라디오 전체 1등 했다. 이미 했다. 이미 했다. 네. 이렇게 2등 하기만 해봐. 다시 나올게 그럼. 와 지금 여러분 시간이 금방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고명환 씨가 오늘 스페셜에 나왔으니까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고명아 씨가 감자탕, 닭가슴살 등 몇 번의 사업 실패 끝에 이 음식점을 시작했는데 이 음식점으로 진짜 연 매출 10억을 달성하면서 CEO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고명환 씨는 어떤 음식점으로 성공을 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메밀국수, 2번 똠양꿍. 네. 자 이것도 건강에 좋죠. 일산 그 사그리에 있죠. 네네. 일산 사그리. 무조건 가봐야 됩니다. 정답 하신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뽑아서 과일 선물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난리 났다. 6634번이 믿습니다. 네. 사부도 재미 있다. 재미 있다. 시청률 1위 됐다. 아침에 파워 FM 어때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제 안으면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란 거야.
취미생활부터 독서, 글쓰기, 장사까지 각종 분야에서 엄지척을 받고 있는 고명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명아 씨, 네?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 확인할까요? 정답은? 1번 메밀국수였습니다. 자, 메밀국수 정답인데 정답 문자 지금 근데 예언적 완료형 문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대요. 네. 일단 5539님이 5539님 우리 딸 아들 서울대 갔다. 이거는 네. 유행되겠다. 오 이장님은 오 이장님 나는 복권이 됐다. 네. 사지도 않았는데. 네. 5296번님 나는 출근 중이지만 퇴근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안 돼요. 출근했다부터. 이러지 말고 나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일을 했다. 아 그렇지. 매일매일 설레게 일을 했다. 문자 일을 중에, 사랑해야 돼. 일을 문자 중에 사랑해. 좀 수정을 해야 될 문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네네네. 있어요. 그러면 이우주님은 네 벌써 주말이 됐다. 이것도 안 돼. 그냥 지금을 즐겨야 돼. 안 되는 자꾸 피하는 게 하지 마. 그래 아직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워라벨이란 말이 안 좋은 말이야. 워크가 지옥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 워크가 즐거워야 돼요. 라이프로 무슨 밸런스를 맞출 거야. 워크가 즐거워야 돼. 이분은 지금 라이프를 기다리고 있잖아. 출근 중이지만 출근해서 일터가 그렇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 나는 일터가 행복했다. 나 2시간 라디오 증 행복했다. 너는 여기서 그냥 노는 아이 같아. 놀고 있어요. 네. 놀고 있는데 돈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돈 잘 받았다. 네. 네. 9474번님 명아님 모닝콜 하나 따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나는 일어났다. 네. 나는 아침을 먹었다. 나는 네. 출근했다. 하루가 다 갔다 이거예요. 나는 일어났다. 나는 아침을 먹었다. 나는 출근을 했다. 난 하루를 행복하게 살았다. 하루가 다 갔다. 아, 원래 이 톤을 오늘 잡고 오신 거예요? 아니, 원래 이렇게 외쳐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진짜 긍정적으로 네.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럼 이제 정답 문자를 읽어봅시다. 네. 정경화 님이 난 오늘 당첨됐다 하셨는데 진짜 당첨되셨네요. 정답 1번 메밀국수. 야, 이런 문자는 좋죠. 당첨됐다. 네. 네. 박윤미 님이 나는 오늘 철파엠에서 내 이름이 불렸다. 정답 1번 메밀국수. 박윤미 불렀다. 그렇죠. 박혜림님은 1번 메밀국수. 메밀국수가 사그리에 있나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아 사실 사그리는 아니고 그냥 대로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이화영님이 1번 메밀국수 과일 세트 당첨됐다. 우리 집으로 배달 온다. 우리 가족 과일 이미 먹고 있다. 와. 아, 이게 약간 말대로 다 됐다. 이거 됩니다 진짜. 긍정도 같이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돼요. 화품이 네. 전염되듯이. 네네. 네. 정확하게 전염됩니다. 네. 자, 정답 소개된 분들에게 과일 선물 세트 보내드리고요. 예. 네. 아니 아까 감자탕 닭가슴살 사업 포장마차도 했죠. 네네네. 진짜 여러 분야에 사업해 보셨는데 네. 메밀국수 가게를 열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그때 하여튼 내 생각으로 해서 다 망했어. 그래서 그때 책을 한 1,000권 읽었을 때야. 그래서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를 일단 분석하고 뭐 이래가지고. 온난화, 고령화, 식당 차리면서 온난화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나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이게 확률 게임이거든 사업은. 이겨놓고 싸워라 이래요 손자병법에서. 그래서 이겨놓으려면 온난화, 이왕이면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고령화되니까 건강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니까 인건비가 비싸죠. 그러니까 정확한 야간에 뭐 우리 내가 포장마차 이런 거 해봤잖아. 12시 넘어 영업하면 인건비를 2배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피하고 유행을 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원래 메밀국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음식을 놓고 다 가입표 쳐가다가 마지막 남은 게 메밀국수가 된 거예요. 진짜. 그래서 2014년 5월 8일 날 오픈했는데 그 날부터 장사가 잘 됐어. 그날 대박 났어요? 그날부터 장사가 잘 됐어.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울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물론 또 맛도 있어야 되잖아요. 맛있죠 당연히. 네, 그거는 당연히 그건 기본이고. 기본이지 그거는. 맛은 기본이고 네. 아, 직원도 친절 뭐 이런 거 다 기본이고 당연히 기본이고 네. 2823번님이 고명아님이 생각하시기에 몇 년 안에 가장 유망한 창업 아이템 뭘까요? 이건 부담 갖지 마시고 몇 가지만 추천해 주세요. 참고할게요. 일단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진짜 그런 아이템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잡채입니다. 이게 K푸드로 나 진짜 경쟁해도 돼. 레시피 모르시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잡채가 엄청난 식재료고 일단 싸고 그다음에 해외로 수출하기에 물류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메밀국수나 이런 거는 냉동 냉장이 있어야 되는데 당면은 막 집어던져도 돼. 부셔져도 되잖아. 가볍잖아. 그리고 보관력이 잡채 혼자 자취하니까 알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 달 뒤에 꺼내갖고 볶으면 95% 복원이 돼. 그렇다는 거는 밀키트 가정 간편식 그리고 요즘 유럽에서 잡채 안주에 와인 먹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잡채를 소고기가 고기류가 들어간 거는 레드와인용 잡채. 그다음에 내가 거기다가 고기를 다 빼고 오징어, 새우, 관자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 해산물 잡채를 똑같이 만드는데. 이 형 미쳤어. 그래서 화이트와인용 잡채. 이래서 난 패키지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 해외에 수출할 거거든. 형 나 내가 여러분들도 하세요. 내가 하면 안 돼? 나 같이 해. 와인 안주로. 와인 안주로. 샴페인. 진짜 괜찮다니까. 샴페인 안주 이게. 형 난 잡채를 너무 좋아하는데다가 형 뷔페 가면 꼭 먹잖아요. 네. 맞아. 나도 근데 잡채. 근데 이게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지.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외국 모르시면. 외국 사람 좋아할 것 같아. 이 잡채 진짜 대박. 그 잡채. 제가 이태원 살잖아요. 내 외국인 친구들이 내가 잡채만 갖고 오기를 기다려. 그래갖고 그러니까 와인, 위스키, 맥주 다 잘 어울린다고. 맞아. 그래서 이거 잡채 진짜 여러분들 뭐 해야 나 지금 뭘로 이 돌파구를 해. 우리 다 같이 우리나라 공략하지 마. 왜 5천만을 상대로 싸우려 그래. 80억을 상대로 싸워야지. 그래서 해외로 우리 다 수출할 수 있고 이거 진짜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잡채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지금 빠져들었고 임수진님도 이 정도면 이거 토크 콘서트 아닌가요? 네. 무료로 특강 듣는 기분입니다. 덕분에 긍정 에너지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토크 콘서트고 이현숙님이 고명환 씨가 레시피를 알려 좋다. 나도 잡채 식당 차렸다. 잘 됐다. 아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새로운 가게를 내셨는데 요거는 메밀국수랑 차돌박이를 합친 거예요? 합쳤어요. 그래서 이름이 메밀국수 플러스 차돌박이 이래서 메밀박이예요. 고명환의 메밀박이. 무슨 박이 있지 않나요? 그 가수 그 어디지? 뭐지? 저기 강 무슨 야 잠깐만. 아 무슨 이거 스피드 김나박이. 김나박이. 아 그러네.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일에서 4대 노래 잘하는 김나박이처럼 메밀박이. 메밀박이. 와 대박. 네. 마곡역하고 발산역 사이에 있으니까 놀러 오세요. 네네. 검색해서 이제 여러분 한번 가보시고. 네. 야 진짜 할 얘기 또 많아요. 네. 장사 얘기도 되지만 이번에 또 마지막 하이라이트 요거 진짜 이건 테마로 한번 가볼게요. 네. 바로 명환이는. 장사 왕. 장사 왕. 네. 고명환 씨에게 궁금한 점을 저희들이 받아봤어요. 네. 요거 역시 아까처럼 육회 삼계 통계학의 해결책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 네. 아까 뭐 사실 레시피도 다 얘기해줬어요. 뭐 잡채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네. 네. 문자 보기 전에 갑자기 우리 김남희 씨님이 이런 문자 왔어요. 고명환 씨랑 내가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지인 씨도 너무 행복해하시고 좋아하시지 않나요? 네네 맞아요. 임지은 씨가 나랑 왜 결혼했어? 우리 물어보잖아. 결혼. 그랬더니 그냥 늘 그전에는 데이트하면 사실 패턴이 똑같잖아요. 영화 보고 밥 먹고 했었거든요. 다른 이제 근데 나랑 만났을 때는 맨날 무슨 이상한 책을 읽고 와가지고 매번 데이트할 때 매번 다른 얘기 해주는 게 너무 좋았대. 아 진짜.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를 성공 이런 거 느낌은 모르겠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사니까 실패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 막 큰 대박은 안 나더라도 처음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살면 절대로 뭐 무너지거나 뭔가 힘들거나 뭐 이렇게 되진 않겠다. 두 분 안 싸우죠?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고. 네. 옛날에는 안 싸웠어요?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 싸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9년 됐는데. 네, 두 번. 뭘로 싸웠는데 두 번은? 쇼핑 때문에. 내가 쇼핑을 너무 싫어해요. 이제 와이프가 미국에서 싸웠어 그것도. 아니 이렇게 좀 싸게 파는 데가 있는데 왜 안 사러 그러냐. 근데 난 관심이 없다. 하여튼 이래서. 아울렛 가자. 네 아울렛에서 그래서 싸웠어. 아유 어쨌든 지금 너무 행복한 두 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문자 1010번님이 네. 30년 지기 친구랑 각자 직장을 다니다가 네. 우리 새로운 걸 해보자 네. 싶어서 레터링 케이크 가게 동업을 하려고 해요. 네. 진짜 마음이 잘 맞는 친구라 잘 될 것 같은데 네. 동업한다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네요. 네. 30년 지기 절친과 동업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만약 동업을 한다면 이것만은 지켜라는 거 알려주세요. 네. 저는 동업하세요라고 합니다. 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동업했다가 다들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칙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해준 거는 바로 까먹고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만 기억하고 보답하고 살아라. 아하. 우리는 자꾸 삐져.
동업하다 보면 삐죠. 내가 한 시간 더 일찍 왔는데 쟤는 왜 안 오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지. 그러니까 내가 해준 거를 그냥 잊어버려. 잊어라라. 그리고 내 친구가 한 거 해준 거만 기억하고 있다가 한 시간 더 일찍 왔는 거 너무 고마워하라. 이것만 계속 마음에 담고 있으면 절대 동업이 안 깨집니다. 그렇죠, 동업의 그렇죠. 장점이 많아요. 일단 창업 시작할 때 50% 둘이 하면 50%밖에 안 들고 그다음에 힘든 일 나눠서 할 수 있고 외로울 때 상의할 수 있고 좋은 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원칙만 정확하게 세워놓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자기가 해준 거는 까먹어라 잊어라. 네네. 아니 동업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있죠. 문천식 씨랑도 했었고 박명수 씨랑도 했었고 지금은? 네. 지금도 신동수 씨랑 메밀박이 신동수 씨랑 같이 하는 거예요. 개그맨 후배. 네. 자 좋아요. 그러면 이어서 그러면 동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꼭 지킬 거 세 가지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일단 1번 아까. 삐지지 마라. 삐지지 마라. 그리고 그 정확한 분배에 대해서 왜냐면 친할수록 야 그냥 우리가 계산 흐트릴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적어야 돼. 분배를 정확하게 해라. 그래서 시간 단위로 내가 진짜 한 시간 일찍 왔으면 그것까지 한 시간 안 온 사람이 오히려 야 친구야 내가 너 한 시간 일찍 왔으니까 시급 이거 12,000원 너한테 줄게.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원칙을 해놔야 돼.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더 주겠다는 마음을 꼭 그런 가져야 마음을 돼. 가져라. 네. 그럼 초대박 나겠네 진짜. 네. 요거 하나 더 볼게요. 1994번님이 친구가 주꾸미 볶음을 잘해서 이번에 퇴직하고 주꾸미 네. 전문점을 개업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미 주꾸미 유명 맛집이 많은 곳에 오픈할 생각이라고 해요. 네. 저는 경쟁이 너무 심해서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친구가 잘 되는 가게들 옆에 있어야 더 잘 된다고 네. 무조건 그쪽에 개업한대요. 친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상권이 좋은데 들어간 거는 무조건 맞아요. 저도 돈이 많이 들어도 상권 좋은 데로 가는데 문제는 저는 이분의 이게 문제예요. 친구가 쭈꾸미 볶음을 잘해서 이게 집에서 잘하는 거랑 식당으로 잘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원재료를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원가 따져야죠. 그다음에 회전율하고 그리고 과연 내가 계속 요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남한테 시켜갖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내 그 가게 어디다가 차리기 그걸 생각하기 전에 내 이 쭈꾸미 볶음이 진짜로 식당용으로 그래서 우리 그 백종원 아저씨가 식당 음식은 식당 음식 다 해야 된다고 왜 기본을 알아라고 하라고 왜 집에서 요리 좀 잘한다고 식당 불짝불짝 차리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기분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집에서 그냥 맛있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식당을 알고 그게 맞아, 맞는지 맞아. 알고 내 음식이 내 음식 수준도 평가를 해라 네네네 근데 아까 줄 서서 먹는 맛집 있잖아요 네네. 그 옆집도 덩달아 잘 된다는 말 있잖아요 이거 근데 맞는 잘 말이에요 잘 됩니다 잘 되는데 확실히? 그 집하고 내 음식이 최소한 레벨이 똑같아야 돼 그 집이 95점이면 나도 95점 정도는 돼야지 그 집이 95점인데 그러니까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음식은 70점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부터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맛집 네. 옆집이라는 프롬도 있지 않았어요? 네네네네. 그럼 고명환 씨 그 메밀집 옆집 잘 돼요? 다 잘 됩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데 들어갔어요. 저는 자신 있어가지고. 네. 이거 최남희 씨가 네. 일주일에 한번 명환 씨 코너 만들어 달라. 만들어졌다. 하실래요 코너? 예. 뭘로 짜볼까요? 장사로 짤까 책으로? 장사 책 다 부자로 짜자. 부자로 짜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모시고 싶은 우리 고명환 씨 선배님과 네. 지금 재미난 얘기하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얘기를 이어갈게요. 고명환 씨 추천곡인데 네. 무슨 노래예요?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문세 씨 노래. 네네네. 이유는요? 이 절에 가사가 틀렸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언젠가 내 인생도 웃겠죠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언젠가 내 인생도 웃겠죠는 사실 없는 거야. 너무 결과만 기다리니까 현실이 힘들어. 그러니까 언젠가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문세 씨 한번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야 돼요. 가사 바꾸자고. 네. 이문세 선배님 노래 듣다가 깜짝 놀라겠다. 가사가 틀렸어요.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 고명환 씨에게 궁금한 질문도 샤비고 제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언젠가 자 여러분 알 수 없는 이문세 노래 듣고 올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왔고요. 8시 49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연주님이 명환님 왜 이제 나왔어요? 얘기거리가 너무 많네요. 네. 기운이 좋다. 네. 아침 호랑이 기운이 샘솟는다. 오늘부터 고명하시 팬
됐다. 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너무 늦게 모셨나요? 아, 고보이님이 고명언니 코너 이름 행복 그 잡채 어떤가요? 오, 좋은데요. 좋죠, 좋죠. 네. 오늘 안가 행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잡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그날까지. 내가 오늘, 여기 철파엠에서 오늘 잡채 오픈하려고 준비한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재료예요. 잡채. 아, 나 그 진짜 형이랑 얘기해보려고. 난 잡채를 좋아하는데 샴페인을 한참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진짜 먹어볼게요. 자, 9080은 문자 하나 또 볼게요.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 자주 그만둡니다. 한 6개월 적응할 만하면 그만두니까 새로운 직원 뽑는 게 겁나네요. 어떻게 해야 직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을까요? 꿀팁 전수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게 문제예요.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왜 사장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직원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죠. 아니 이게 이 정도 더러우면 닦을 마음이 안 생길까?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그러지 마시고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야 돼. 이렇게 하고 하면 그래야 서로 스트레스를 안 받지. 그게 서로 사람 마음이 다른데 그것 때문에 화내고 싸운다고. 야, 딱 보면 몰라 이거 딱 닦아야 그러니까.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나도 기분 나쁘고. 고명하시는 가게 직원들이 지금 총 몇 명이에요? 여름 되면 한 20명까지. 여름 돼요. 되면 약간 계절마다 좀 달라지네요. 네. 가장 오래된 직원의 근무 일수는요? 그러니까 10년 됐죠. 우리 가게가 지금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처음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있는. 이제 그분이 다른 직원도 관리해 주시죠? 네. 그렇지. 그럼 직원들하고 막 막역한 관계 있겠네요? 처음에는 저도 회식도 자주 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회식할 바에야 차라리 회식할 돈을 그냥 용돈으로 주고 회식하면 이게 사람들이 자꾸 섭섭한 술과 함께 섭섭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얘기가 풀려야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 싸움이나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어요. 난 오늘 형이랑 같이 하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좀 기대를 했던 게 중간에 아, 그 부분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줄 알았어. 그거는 나 이럴 때 모든 거를 다 섭렵해서 얘기를 답변해 주시는 모습에 좀 반했고 너무 멋지고 와 진짜 끝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은 그런 진짜 얘기. 중간에 우리 한 얘기 지금 책 얘기 여러분 다음에 독서. 고명환의 책 얘기 다시 더 얘기해야 돼요. 읽었던 책이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김효정님이 역시 장상황은 생각하시는 게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아 오늘 뭐 진짜 모든 질문들을 다 소화해 주셨어요. 송인희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어른이네요. 어른 처음 개그맨도 어른 소리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어른이네요. 어때요 어른이라 들으니까. 아니 뭐 이 표현은 좋습니다. 네네. 그래도 약간 철 안 든 어른 되셨잖아요. 네네네. 7536님이 난 출근했다. 그리고 덕분에 기분 좋다. 고맙다. 아침부터 행복하네요. 진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진짜. 그래서 출근해서 저 오늘 또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네. 정윤재님 고명환님 요새 힘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힘이 생기네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힘이 났다. 정윤재는 힘이 났다. 아 진짜 오늘 힘 얻으신 분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드선 문자는 제가 소화할게요. 네.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저 못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보... 아니요 어려 제가 할까요? 네 고명아 씨 가지마 저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 잡채 코너 할 거니까 아 오지야 가지마 야 코너 하나 만들게요 진짜 네 오늘 너무 즐거우셨죠? 네 아니 영철 씨 오랜만에 만났는데 진짜 우리가 아까 어른이 됐다는 느낌보다 우리가 자랐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영철 씨도 자랐고 나도 자라났고. 그러니까 곧 못한 얘기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다음에 고명아 씨 또 모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끝인사 함께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냈다. 자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치워라. 영철이랑 명환이는 본인 이름을 까먹었어. 이제 샤라 에러